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안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안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연말이면 카페에서든 길에서든 꼭 한 번은 듣게 되는 곡이 있습니다. 올드랭사인. 우리나라에는 작별, 작별의 노래 등으로 알려졌지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워했습니다.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랫말도 가락도 너무 슬퍼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따라 부르기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더 난감했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 노래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라니.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귀지도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 무슨 그런 노래가 다 있는지. 작별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혹은 무엇이든 작별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함께 있었다는 뜻이지요. 작별은 나의 일부가 떼어지는 것입니다. 아프지요. 작별하는 순간은 어떤 날들이 지나갔다는 걸 직면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불안하지요. 송년 노래에도 눈물을 쏟는 어린이였으니 제가 겪은 크고 작은 작별 중에 순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학, 졸업, 이사 등으로 친구와 헤어질 때, 가까웠던 사람과 인연이 다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수년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무실 자리를 정리할 때, 마음을 잘 잡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작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만해서 헤어지고, 그럴만해서 그만두고, 그럴만해서 떠나는 것이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헤어지지도 못하고 유지하는 관계가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곤 하지요. 일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할 때 퇴사를 결심합니다. 책임이나 불만에 눌려 자포자기하는 대신 나에게 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떠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작별은 이 문을 닫고 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오래된 주장입니다. 겨울은 어린이가 작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함께 보낸 친구, 선생님과 헤어집니다. 대수롭지 않은 어린이도 있겠지만 어딘가에는 저처럼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가을 개인 사정으로 독서교실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린이들은 봄에는 만나는 거 맞죠? 확실하죠? 저를 잊지 마세요. 하고 아쉬워하면서도 서운할 만큼 선선히 작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응이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 것 같아 쩔쩔매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지나가다가, 아, 저기 독서교실 있지? 하고 생각하면 돼. 좋은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알려주고 싶으면 여기 와도 돼. 어른이 필요한데 혹시 무슨 사정으로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선생님도 후보에 넣어줘. 선생님은 계속 잘 있을게. 그날 저는 작별의 인사가 왜 안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별한 뒤에도 우리는 서로가 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을 주고받으면서 나도 잘 있겠다고 다짐합니다. 안녕한 일상을 바랍니다. 그동안 일상의 대화를 통해 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시시한 얘기도 심각한 얘기도 있었지만 언제나 기계 넘어 듣고 계신 당신을 떠올리면서 쓰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을 만들면서도 그랬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커피, 양말, 흔들흔들. 당신의 아침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꼭 안녕하게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녕히. 일상에 대하여 김소영이었습니다.